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2022년 스니커 씬을 좀 결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2022년 스니커 씬에 있었던 일들 중에, 그러니까 뭐, 로스트 앤 파운드 곰팡이 이슈나 뭐 그런 단발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스니커 씬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 스니커 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최근 몇년 사이에 조금씩 약진하던 뭐 뉴발란스나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한 해라고 할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좀 회의적인 거는 기대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왔던 제품들이 야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해서 인기를 끄는 거지 앞으로 나올 제품이 야 저거 기다려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된것 같지 않고 그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뭐 내년 심지어는 뭐 내후년 나오는 제품들까지도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제품들이 있는데 뭐 뉴발란스나 아시스 같은 브랜드들은 아직 그게 좀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나 뭐 패션의 인기는 분명 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흥미 있는 제품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식스나 뉴발란스 같은 브랜드들이 뭐 역사도 깊고 해서 분명 예전에 크래시 제품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걸 잘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이 매니아들에게 어필을 해야죠. 그나마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잊혀졌던 제품인 550이나 뭐650 같은 제품들, 그걸 다시 되살렸다는 거. 그거는 이제 스니커 씬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스니커 씬에 유입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모델이고, 그리고 그런 그 제품들의 전개도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식스보다는 뉴발란스가 좀더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무리 없이 인기를 끌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키 속 리셀러와 봇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는 건데, 공업이 바뀌면서 이제 글로벌로 통합이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카고 같은 경우도 발매가 계속 딜레이가 됐던 건데, 바뀌고 나서 어떤 분들은 뭐 당첨도 잘 되고 예전보다 훨씬 좀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카드 등록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응모 자체도 못하고, 그 부분은 빨리 나이키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도 계속 대응을 강화하긴 할 겁니다. 나이키가 자체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스니커 씬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하나는 이 택시 발매 때 제가 확실히 느낀 건데, 중개업체가 이제 완전히 이 리셀 시장을 장악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년 사이에도 이 주도권이 나이키에서 그 중개업체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이 택시 발매했을 때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 리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나이키 가격보다 발매날 중개업체 가격이 더 싸질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취소를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뭐 그런 일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이키에서 만든 제품의 가격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중개업체의 가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택시가 뭐 리셀가가 붙었든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든 없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발매 때 사람들이 나이키에서 구매를 안 하고 이제 중개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완전히 고착화된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발란스나 아식스의 약진이나 나이키가 봇이나 리셀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중개업체가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나이키가 올해 이제 대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첫 번째가 나이키가 스타엑스를 고소한 건 그건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뭐 단순히 가품 팔았으니까 배상해라 뭐 그런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뭐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은 그때그때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할 건데, 나이키가 이 스니커 씬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브랜드의 약진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리고 중개업체가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나이키가 분명 이 중개업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거고, 분명 끌고 갈 텐데, 스니커 매니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저희가 좀 스니커 씬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뭐,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카니에하고 아디다스의 결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결별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뭐, 내년, 내후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지금 예전 이지 제품을 새롭게 네이밍을 해서 발매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카니가 그냥 두고 볼지, 아니면 뭐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든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든 예전 이지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카니가 만들었을 때 과연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궁금하고, 올해 있었던 스니커 씬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저는 그 몇 년 후의 결과가 가장 궁금한 그런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니와 아디다스의 결별입니다.